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그레이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드에 등장하는 서번트로 클래스는 게임에서는 어쌔신, 페이트 그랜드 오더 마테리얼 8권에서는 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154cm에 42kg, 출전은 로드 엘멜로이 2세의 사건부, 지역은 영국, 속성은 질서, 선, 성별은 여성애, 담당 성우는 우에다 레이나 오노다이스케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은 그레이, 어떤 영원의 비수를 계승한 소녀입니다. 속세에 익숙하지 않지만 로드 엘멜로 2세의 내제자로서 마술 옆에 시계탑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후드 안에 가려진 그 비밀을 아는 이는 엘멜로 2세를 포함한 극히 일부와 애드라고 자칭하는 기묘한 말하는 상자뿐입니다. 페르미터는 근력 B, 내구 C, 민첩 B, 마력 C, 행운 C, 보구 A+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단독 행동, 랭크는 A+입니다. 마스터가 없어도 행동 가능한 능력입니다. 대마력, 랭크는 C입니다. 제2소절 이하 영창에 의한 마술을 무효화합니다. 대마술, 의뢰주법 등의 고도의 마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헌신체, 랭크는 A입니다. 옛 왕, 미래의 왕의 그릇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스킬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의 인간으로는 본래 있을 수 없는 스테이터스를 실현합니다. 고유 스킬로는 봉인예장 해제, 랭크는 C입니다. 그레이가 지닌 봉인예장 애드는 단순히 성창을 봉인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고 상황에 대응해 특수한 해방을 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 가능합니다. 어쌔신으로 현기한 것도 이 예장의 스킬 때문입니다. 대령 전투, 랭크는 B입니다. 대령 제국에서도 특필할 만한 영원, 블랙모어의 묘지기의 후계자로서 자라난 그녀는 수많은 흉악한 영에게 대항하는 기술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것은 강대한 영령의 구현인 서번트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끝에 가옥, 랭크는 B입니다. 성창의 소지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스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녀는 성창을 잠깐 막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에 랭크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보구는 땅끝에서 빛나는 창, 롱고 미니아드, 랭크는 A+입니다. 진실의 모습은 세계의 앞뒤를 꿰매어두는 닻이며 그녀가 다루는 창은 그 닻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라도 본래 인간인 그레이의 손에는 넘치기에 보통은 봉인 예장인 에드의 내측에 봉해두고 필요에 응해서 해방합니다. 에드가 수많은 무기로 변하는 것도 이 성창에서 흘러나온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3의 구속과 봉인 예장에 의해 이중으로 힘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창의 빛이 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로드 엘멜로 2세의 내제자이자 아서왕의 묘가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묘직입니다. 묘지가 깡촌의 위치에서인지 어벙벙하며 친구가 적고 조금 소심합니다. 100명 이상의 인간을 본 적이 없는지라 런던의 800만 인구를 보고 무서워하며 저승 같은 곳으로 여깁니다. 고향에 내방한 2세가 런던으로 데려왔는데 방에 닭이나 교회 청소라든가를 신경쓰며 안절부절했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런던이 묘지처럼 느껴지는 건 떨쳐낼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2세는 제자는 많지만 내제자는 거의 없어 사실상 그레이가 내제자 역을 다합니다. 초월적인 강사인 2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내제자가 되었으니 주변에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선망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죠. 외투는 검은색이지만 입만 살짝 보이게 덮은 후드가 회색이라서인지 보면 이름대로 회색을 떠올리게 됩니다. 낯가림이 심하고 움츠러드는 타입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온화하고 참을성이 많고 호감을 잘 주는 면모가 있어 본인이 껄끄러워하는 얼굴 관련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익숙해집니다. 커뮤 부족답지 않게 인간의 사소한 기미라던가 알아차리는 감이 좋습니다. 머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뭐든 한 번에 떠안아버리는 타입이라 한 번에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편이고 벼락치기라던가는 재능이 없습니다. 어른의 사정으로 페이트 그랜드 오드에서 어쌔신 클래스 서번트로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갈공명 로드 에멜로이 2세가 불안정한 특이점에서 사용하면 아는 사람을 의사 서번트로 만들어 불러낼 수 있는 보구, 출사표를 사용해 의사 서번트로 소환됩니다. 정상적인 서번트가 아니기에 자의식과 가치관은 인간인 체죠. 마스터에게는 고향 시골에서 나온 자신의 과거와 비슷한 입장을 느껴 동질감을 갖고 다른 서번트에게 없는 시점과 사고를 협력합니다. 어쌔신이 된 건 애드로 무기를 감추고 있다는 특성 때문으로, 즉 말만 어쌔신이라 기척차단조차 없습니다. 보구 롱고미니아드는 그레이가 능숙히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랭크가 A+로 내려간 것을 제외하면 아르토리아들이 다루는 그것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쌔신으로 등장한 그레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